안녕하세요. 노원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일반인들은 하반기를 양력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7월달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부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좀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은 탑3를 뽑아주세요. 하반기. 그렇죠. 2020년 경자년 하반기 대박나는 탑3. 저는 일단 34살 정묘생 분들 87년생이실 거예요. 네. 이분들 올해 하반기에 승진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계급이나 직급이 우리가 상승된다고 보고요. 또 어떤 그 중요한 기회에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이름이 오르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후보에 오르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특히 직업이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신 분들 이런 기회가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무슨 자격증을 그렇게 따시는 분들도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기이고 또 결과 또한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살 을축생 분들 85년생 이분들 그동안에 짜증도 굉장히 많고 서름도 폭발하고 뭐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찬바람이 불면서부터는 새로운 직장문이 열리고 또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운도 들어와요. 또 생애 첫 문서의 운도 들어온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모아놨던 종잣돈 아니면은 그런 게 뭐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우연한 기회에 내 집 장만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이 을축생분들 건강이 조금 안 좋거든. 상반기에도 건강이 좋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들면서 좋은 운은 들어오는데 분명 운이 조금 건강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조금 딸린다 어지럽다 이럴 때는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47살 갑인생분들 74년생 이분들 진짜 어려운 시기를 아주 잘 견디시고 잘 넘어오셨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천리를 달려온 말이 이제 물을 만나는 격이에요. 아주 목말랐던 갈증이 해소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가뭄을 적셔주는 단비가 내린다. 아주 단비가 쏟아질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이 갑인생분들은 주변에 늘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를 그동안에 막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런 거를 조금 삼가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면서 좋은 것을 말하는 순간에 그걸 항상 좋게만 보지 못하고 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방을 놓을 수도 있거든. 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갑인생 분들이. 그러나 가급적이면 좋은 일은 삼가고 나만 알아라. 나중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알게 돼 있으니까 조급하게 말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말만 조금 무겁게 가지시면은 갑인생 분들 좋으실 거고요. 또 여러 일들을 동시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가 결과가 좋게 마무리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일을 추진하신다면 하시는 일마다 술술술술 우리 실타래가 이렇게 풀리듯이 그렇게 풀리셔서 좋아지실 겁니다. 선생님 뽑아주신 띠가 이제 토끼띠, 술띠, 호랑이띠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네. 그럼 일단 토끼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끼띠는 그런 좀 승진운이 좀 있는 거예요. 승진운이 강하죠.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작년에 아마 이동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재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직장의 흔들림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얻고 내가 높은 사람들, 내 윗사람들에게서 이름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그래서 명예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이 똑똑한 머리로 인정을 이제 빛이 바래지는 거지. 일단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뽑은 게 소띠인데, 네. 소띠가 선생님 이번 이제 경자년에 지금 3자에 걸려있는데도 선생님 대박난 게 뽑아주셨어요.
삼재라고 우리가 그냥 3년 내내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악삼재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복삼재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삼재 들어올 때부터 복삼재는 아니었으나 지금도 막 짜증이 아마 막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잘 안 되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부지런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운이 바뀌니까 내가 삼재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뽑아주신 게 이제 범띠인데 범띠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벌리지 말고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서 하면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너무 색다른 거를 지금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하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준비해왔던 것들이 성과를 이루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보완을 하시고 이러시는 게 좋지 너무 안 했던 생소한 거를 벌리신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선생님 탑스를 뽑아주신 토끼띠, 소띠, 호랑이띠 분들한테 축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단비가 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다 누구나 죽으라는 법은 없고 다 해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지막 이 더위에 또 내일 좋아질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